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피디님. 새 아파트네요, 완전? 이사 오셨나봐요? 네. 아, 오늘 왜 부르신 거예요? 아, 오늘 제가 입양을 하나 하게 돼가지고. 새로운 차를 또 입양했다고요? 네. 구경도 할 겸 소개도 시켜줄 겸 해서. 아, 지금 현재 이거까지 차가 몇 대인 거예요? 다섯 대? 다섯 대? 네. 유튜버 PD 중에 차 제일 많은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유튜버보다 많은? 일단 구경 한번 가보자.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거예요. V11? 네. 뭐 미쳤는데? 네. 뚜껑을 안 열리는 모델이고, 포에스예요? 포에스요. 그럼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차 가격이 네. 이게 한 2억 900 정도 됐었는데 네. 1억 한 중후반? 리스 쓴 게? 리스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거의 네. 현금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요거 그러면은 월 네. 납입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몇 개월 안 남아, 2, 3개월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30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 얼마? 네. 보험료는요? 보험료는 제가 한 200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9일이 살라면 월급 300 갖다도 안 되는구나, 이거. 아, 리스비 되다 보면은.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타보고 싶었던 차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번에 가격이 좀 괜찮게 나와서 네. 한번 구매를 하게 됐어요. 뚜껑 열린 차 지포 있으니까 네. 그래서 뚜껑 안 열리는 버전으로? 네. 좀 어두워서 그렇지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생각보다. 봤을 때는 약간 그레이 톤으로 보였다가 맞아요. 살짝 그린 느낌의 네, 그레이 톤? 그린이 조금 들어간 톤이긴 해요. 국민 1이네요, 이거? 스파이더 1? 그쵸, 21인치. 빨간색 캘리퍼에 세라믹 브레이크는 안 들어있네. 저는 여기 그 라이트 있잖아요. 아, 예. 포르쉐, 지금 현행 나오는 포르쉐 상징인 TDLS 플러스. 눈알이 진짜로 상징이긴 하잖아요, 이거. 그쵸, 여기 4점식으로 되어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쳐다보는 것보다요. 네. 제가 운전할 때 사이드미러 이거 뒤쪽 쳐볼 때 있죠? 네, 뭔지 네, 알죠? 네. 위압감. 알죠. 무슨 강력한 동물도 아니고 개구리 한 마리였는데 나도 모르게 쫄게 되는. 맞아요, 맞아요. 실내를 보통은 네. 예전에 제가 포르쉐 탔던 것들 거의 레드 컬러였는데 네. 이번에 이게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밝은 그레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저 요즘에 네. 포르쉐 다 레드로 뽑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요즘 이런 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장 컬러에는 네. 이 색이 더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고자 빨간 옷 입은 거예요? 이거 당근색인데? 아, 당근색이에요? 네, 요즘 제가 최근에 당근을 많이 해서 진짜로. 야, 이게 당근색이에요? 빨간색이 아니고? 이거 리어 스포일러 일부러 멋있게 보이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고 주차하기? 아니요, 제가 그 무슨 작동을 하다가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다시 끈다는 거를 깜빡하고. 아, 근데 오늘 촬영에 네. 맞춰서 일부러 멋있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와, 이 내 뒷모습, 이 엉덩이 봐라, 이거 난리났다. 포르쉐는 항상 이 네. 후면부 쪽 핸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특히 여기 빵빵하게. 네, 여기 여기 진짜 뭐 그냥 뭐 개구리 커피 하나 올려놔도 될 것 같아. 아, 그쵸. 와, 여기 진짜 뭐 미끄러지겠다. 전 모델 911 같은 경우에는 네. 까레라 S랑 제가 알기로는 일반 까레라 S까지는 핸더 자체가 좀 맞아. 작았었거든요. 4가 들어가야 넓어졌어요. 4S부터가 늘어났었는데 네. 현행 지금 나오고 있는 992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4 안 사도 되잖아요. 이거 102 옵션 들어간 걸로 산 거죠? 네,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없으면 또 잘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옵션가가 한 32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무조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도 한번 켜볼까요? 난리나게. 네. 와, 난리 정도는 아닌데. 야, 지하철 차량을 울린다. 나도 이 시동 소리 들으면서 출퇴근해보고 싶다. 이게 제 드림카라서 제가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건데 혹시 네. 이 차 타고 출퇴근할 때 기분이 어때요? 글쎄요. 아, 별로 그냥 큰 감흥 없어요? 아, 요즘에는 이제 감흥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큰 감흥도 없는데 911을 굳이 이 비싼 돈 주고 왜 산 거예요? 아, 이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감가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중고를 사나 또 신차를 사려고 하면 대기가 너무 길고 중고를 사려고 했더니 너무 신차 가격이 거의 비슷했던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차량들이 좀 풀린 것도 있고 네. 또 페이스리프트 좀 되기 직전이라서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가격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더라고, 제 기준에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구매하게 됐죠. 네. 한번 타보자? 타보자, 네. 도대체 돈이 다 어디서 나시는데요? 그거 해명 좀 해줘요. 우리 구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죠. 911의 또 상징은 저 다섯 개 원형으로 되어 있는 타코미터. 911도 신형 나오면 이쪽이 이제 기어 조절 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파나메라 새로 네. 나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다 바뀌었더만요. 가운데랑 뭐 안에 계기판이랑 이런 것들.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 나 진짜 그게 난 911보다 더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좀 잠깐 타다가 네. 그걸로 한번 좀 또 갈아 타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 아마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PD님만 있으면 그냥 촬영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출고했습니다. 팔았습니다. 네. 시승기. 역시 PD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군요. 네네. 저 시계 실제로 봐요, 안 봐요? 저는 가끔 보기는 해요. 근데 그런가? 원래 이거 같은 경우 뭐 트랙을 탈 때나 이런 네. 때 뭐 랩타임 제거 이런 기능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네. 사실 쓸 줄은 몰라요. 와, 이 밑에 네. 스티커 데칼까지 딱 해놨네. 이거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떼고 싶고 지금 떼려고 하는데 네. 이게
옵션표에 보니까 이것도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아, 영롱하다. 얘 진짜 나를 맞이해준다. 너는 나를 언제 소유해볼 거니? 와, 지금 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걸 다 들고 다녀요? 그러면 설마? 부자의 삶 이런 거에서나 보던 장면이거든요. 키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 들고 다녀야 되고 이거 가방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 차가 있기 때문에 9.11은 굳이 뚜껑 안 열리는 걸로? 왜냐면 또 오픈할 일이 있으면 네. 이 차를 타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아마 이 차를 출고했을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막 박스터냐 아니면 네. 또 지포면 또 M40i가 맞지 않냐 이런 애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충분히 만족하고 잘 탈 수 있거든요. 아 이거 20i죠? 20i. 아 그럼 설마 그런 댓글들에 열받아서 9.11 사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야 아, 까불지 마. 하나 살게. 하나 살게 9.11. 이런, 아니, 이런 느낌인가요? 너무 괜찮아요 이 차. 요건 또 월납입금이 얼마죠? 이게 아마 1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일단은 돈 빼기라고 쳐도 아까 9.11이라고 요것만 해도 일단 400이 나가네요. 아 그쵸. 근데 요게 그 아들 것까지 넣어서 보험료가 난리 나잖아요. 보험료에 650만 원. 아 이게 아들 이름까지 들어가니까 엄청 비싸네요. 옵션 살아서. 얘는 어디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전면부에 보면 사실 네. 이거 호불호가 되게 많던데 네. 꺼봉한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 꺼봉해 보이는 이 눈매랑 이 느낌이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아 9.11도 꺼봉, 얘도 꺼봉. 원래부터 좀 꺼봉한 차를 좋아해요? 제 눈에는 안 꺼봉해 보이는데 아, 네? 왜 꺼봉하다고 하지? 9.11보다 보니까 좀 샤프해 보이기는 하는데 살짝 꺼봉한 느낌은 살짝 있고 근데 이런 데가 또 9.11하고 다른 또 맛이 있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옆에 실루엣이 되게 예쁜 것 같고 특히 오픈했을 때 더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뚜껑을 닫아도 너무 그 빵모자 쓴 느낌은 안 난다. 그래, 박스터는 살짝 그 빵모자 쓴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별로잖아요. 뚜껑 닫으면. 아 그쵸. 네, 얘는 그런데 여러분들 닫아도 좀 괜찮긴 한 것 같아요. 근데 BMW가 휠은 네. 확실히 좀 잘 만들긴 해. 그죠? 아까 911 휠에 거의 뒤지지 않지 않아요? 야 911은 빨간색 캘리퍼, 얘는 파란 캘리퍼. 아 그러네요. 네. 맞다. 얘 실내가 얘가 레드예요. 얘가 레드. 아들이 또 20대니까 또 빨간색 타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 군대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군대 가서 네. 뭐 탈 일이 없어지게 또 됐어. 괜히 보험료만 엄청 내고 있네 지금. 그러게요. 네, 그렇죠. 잘 어울린다. 이거는 당근색 아니죠? 이거는 썬키스트 오렌지색? 그런 거 같네요. 주행할 때 네. 주행 즐거움이 포르쉐는 당연히 뭐 못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재밌어요. 저쪽에 컵 누르면 아예 팔걸이 안 되잖아요. 지퍼 공간 여기에 컵홀더가 있거든요. 여기 열어야 이쪽에 컵홀더가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만약에 컵을 놨다 하는 순간 팔을 못 걸게 됩니다. 거의 CGV급. 지포는 또 어떨 때 타고 나가요? 출퇴근은 거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가끔 이제 저녁 때 뭐 가까운 데 약속 있거나 그럴 때 네. 오픈하고 다니면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 아침마다 뉴스를 보고 나가야겠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엉따 틀고 네. 히터 틀고 다니면 다닐만 해요. 핫 다섯 대까지는 남자의 삶인가? 어떤 차를 타고 나왔지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야 부럽네요. 아 근데 뒤에서 보니까 차가 작아 보이는데 진짜 와이드하다. 네, 저는 이 지포 같은 경우도 네. 뒷모습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모습보다 얘가 또 얘도 뒷모습이 더 낫네 또. 뒷모습은 꺼봉해 보이지 않아요. 아 살짝 그냥 그 눈 사이가 먼 느낌? 그렇죠. 차 원래 가격이 얼마였죠? 7,3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야 그럼 솔직히 얘기하면 아, 이거 세단이 있어야죠. 911 한 대 사는구나. 그렇죠. 그럼 911은 좀 뭔가 싸우를 좀 잡고 싶다 타고 나가고 얘는 나 혼자만의 드라이브를 위해서 나가고 둘 다 성향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이 되는 차량이랑 네. 그냥 쿠페형 차량이랑은 네. 지향하는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각각의 또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한테 현재까지 이 차까지 월 납입금이 리스로 했을 때 현재까지 400입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두 개 봤어요.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다음 레이 한번 볼까요? 이 오토바이는 뭐예요? 이것도 있었구나. 이것도 네. 호피니일 거예요? 네네. 오토바이도 타요? 그럼 현재 오토바이까지 6대네? 아니 또 다른 오토바이가 있는데 또 있어요? 그걸 못 갖고 왔어요 지금. 그러면 총 7대네? 네 그럴 거야 아마. 이 오토바이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 베스파 GTS300이라고 네. 스쿠터 베스파 기종 중에서 가장 상위 모델. 와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거의 지금 900만원 정도? 차도 이렇게 많은데 이건 또 언제 타요? 무차 하기 힘든 데들은 네. 이거 타고 다니면 되게 좋아요. 탈 것을 7대를 산 이유를 알겠네. 네. 아, 월화수목금토일이네 그냥. 레이랑 저 오토바이랑 거의
마력 도칭갯진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레이가 이기나? 얘가 이기죠. 저 뒤에 오토바이는 저런 건 보험이 얼마 나와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종합보험을 들 네. 수는 있는데 네. 너무 비싸서 거의 못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책임보험만 했을 때는 한 2, 30만 원대. 아, 좋아. 이 레이까지 리스로 사진 또 알았을 거고. 요거, 아, 요건 현금차예요. 현금차? 네. 얼마야? 1900 정도 준 것 같은데 풀옵션이에요, 이것도. 풀옵션? 네. 요것도 또 언제 타는데요? 집 근처에 네. 이렇게 뭐 주차 잘 안 되거나 네. 아니면 뭐 가까운 근거리에 뭐 짐을 싣고 어디 가야 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좀 쓰는 것 같아요. 용도 찾기가 더 힘들다. 네. 또 소소한 튜닝도 해놨잖아요. 아, 이거 BBS? 네, BBS. 룩이에요, 룩. 근데 아, 룩. 카피예요. 아, 카피품? 네. 진품 훨씬 비싸요? 얘 옵셋으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 뭔가 스타일 난다. 일단 이 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요거 했었고, 네. 이 창문하고 네. 다 검정색인데 여기만 너무 하얗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해서 여기만 까맣게 랩핑을 했죠. 여기만 이렇게 좀 우리 가까이서 찍잖아요. 네. 와, 지금 레인지로 찍는 것 같아. 아, 이거, 아, 이거만. 아, 지금 요런 느낌이면, 레인지로 본가? 이거 보여드릴까 하나 했다. 뭐, 전에 뭐지? 실내가 더 어둡다 그랬잖아요. 네. 오. 그래서 이게 한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네. 한 만 원 정도면은 이게 풋등이라는 거 구매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색깔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실내가 좀 다르긴 하네. 이거 하면 진짜 달라져요. 뒷좌석 보니까 뒤에도 여기 밑에도 다 해놨네. 와, 정말 이게 간지 아닌가요? 레이 타고 골프 치러 가기. 이게 간지인데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야, 근데 공간감은 진짜 여러분들 레이만큼 활용적인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레이 그 CF에 나오는 한 장면 아닌가요? 이것도 아마 레인지로버처럼 이것도 있어요, 팔걸이.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서서 탈 수 있잖아요, 알죠? 아, 그렇죠. 예. 그럼 요거는 월 나가는 건 없는 거고 따로. 이건 다행히 없어요. 예, 요건 보험료가 얼마예요, 또? 이건 몇십만 원 냈던 것 같은데. 몇십만 원? 네. 아, 이것도 페이스리프트 된 거잖아요. 가장 최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장 최신 거. 조금이라도 네. 바뀌거나 신형이 나오면 네. 우선 써보고 좀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카니발 저것도 포피니 건데 저것도 신형 나오면 또 바꾸나요? 우선은 사전 계약 첫날 해놓긴 했어요. 아, 우선은 해놓고 고민하자. 이것도 언제 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많이 타는데 우선 가장 많이 타는 용도로는 잿벌림하고 이제 촬영 다닐 때, 네. 뭐 여행 다닐 때, 네. 골프 갈 때. 네. 출퇴근할 때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재력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카니발은 진짜 옛날 저 영상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출고할 때. 제가 요거가 차가격이 얼마였죠? 얼마였지? 7천 얼마였지? 아니, 6천 얼마인가? 통장에서 얼마 나가는지 모르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얼마야? 헷갈리네. 요거는 월납입금이 얼마예요? 이거는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가는 게 저것까지 보죠? 현재 490만 원. 네. 그렇죠. 지포 100만 원, 그다음에 포르쉐 300만 원, 얘 한 돈 100만 원. 네. 와, 그냥 500이네, 대략. 그러네요. 또. 근데 이거는 굳이 안 바꿔도 될 정도로 지금도 괜찮은데 상태가? 아니, 근데 우선 저도 고민을 하는 게 그 네. 하이브리드가 이번에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한번 궁금하긴 하고 네. 제가 이 전에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네. 초기 거 하나 페이스프팅 한 거 한 번 다 사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뀐 게 사실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아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행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로 바뀌고 또 외관도 많이 바뀌고 네. 하다 보니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우선 대기는 해놨어요. 일단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아, 가격 때문에 고민되더라고. 얼마 나와요? 그 계약해 보니까 일반 로우 카니발 있잖아요. 네. 그래비티로 풀옵션 넣었을 때 한 5,700 되는 것 같던데. 아, 강력하다 이제. 네.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7,000 중반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차 가격 엄청나다 이제. 네, 그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자랑할 게 네. 얘도 앰비언트 작업을 다 했었네. 아, 이거 따로 한 거예요? 네. 혹시 그 전설의 빨대? 빨대 아니네. 아니, 빨대 아니고 이건 비노출로 해가지고 네, 직접 한 거예요? 아,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어두워지니까 이쁘다. 실내도 아마 색깔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네. 이게 비노출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질감이 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하면 뭐 빨대 같은 거 달아서 막 아니, 그거는 좀 저도 싫어해요. 빨대는 싫어해. 여러분들, 이런 아까 레이에 이런 자동을 달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 일단은 뭐 실내 막 컨버전 되거나 이런 차도 아닌데 네. 일단 그냥 기본 순정 상태여도 의자 되게 편하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와, 이 다리 공간 봐요. 와, 진짜 누워간다, 누워가. 그리고 여기 이제 TV도 있어가지고 저 TV에서 이제 우리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다 이동이 가능하고. 이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뭐 기아 뭐 관계자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만족하고 타는 차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하나 고쳐줬으면 하는 게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옵션을 넣어야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저 너무 시끄러워서 잘 못 쓰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아, 소리가요? 정말 시끄러워요. 운전할 때 들으면은. 휘. 네, 이 소음만 좀 어떻게 좀 와, 보완이 되면 통풍 시트 소리에 한 3배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이제 우리 또 다음 차 또 보러 가시죠. 저 다 찍지 않았나? 하나, 둘. 아이, 그 레인지로 보고 손치잖아요. 저기 하나 있다, 더 있다. 여러분들, 네. 이게 바로 재력가이다. 어떻게 이 차가 있는 줄도 까먹고 있어요? 두 차를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면 네.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요건 월 납입금 얼마죠? 이게 한 2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현재까지 차를 유지하려면 레이를 빼고 나서도 700 이상이네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럼 한 달에 천 벌어도 빡세네요, 이거는? 몰아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또 그러네요. 평상시에는 어떤 생각하면서 차 타세요? 몰아서 생각도 안 하고. 이걸... 아니, 그런 것보다도 네.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네. 띄엄띄엄 보이긴 하거든요, 차들이. 네. 보면서 사실은 진짜 무장을 하고 나가거든요, 정신무장을. 네. 아, 이
친구들을 다 내가 부양을 해야 되니까 아. 게을리게 살지 말아야겠다. 야, 그렇게 해서 차를 많이 산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아, 일단 차를 질러놓고 더 열심히 살자? 네. 아, 근데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앞모습은 저는 레인지 로버보다 이쁜 것 같아요. 뒷모습은 솔직히 레인지 로버가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레인지 로버가 이쁜. 아, 무조건요? 네. 앞모습은 괜찮은데, 뒷모습은 압도적으로 레인지 로버가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또 레인지 로버 하나 또 개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올해. 그래서라니. 아니, 그래서. 항상 깜짝 놀리키지 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올해 이제 그 연말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올해는 뭐 여러 편을 또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이 또 2024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나온 또 차종을 한번 이렇게 또 바꿔가면서 네. 새로운 컨텐츠를 또 찍어가는 그 재미도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 컨텐츠 보따리다. 컨텐츠 보따리.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이쁘다. 그리고 네. 여러분 이거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최고 등급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네. 와, 요거는... 또 실내가 또 캐러웨이. 네. 야. 맞아요. 제가 그때 고민하다가 네. 결국엔 이걸로 했잖아요. 네. 근데 요 색깔이 가장 그 국민색이잖아요. 국민 레인지 로봇색. 맞죠. 요 차 같은 경우는 아까 리스비가 한 200 얼마 나간다래? 240 몇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 보험료 얼마 나와요, 이거는? 이것도 한 200 초반? 와, 갖고 있는 차 보험료만 다 해도 네. 또 돈 천만 원이네, 거의. 아, 그렇게까지 또 생각 또 안 해봤네. 아, 생각. 아, 그럼 현재 지금 통장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요? 아, 글쎄요. 아, 그럼 한 이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알아요, 지출이? 어, 글쎄요. 글쎄요, 남이? 그럼 이 차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거 인식은 하고 있죠? 아, 하죠. 아, 인식은 하고 네, 있고. 인식은 하지만 얼마 나가는지 또 글쎄요. 근데 날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네. 그래도 글쎄요. 근데 이 레인지 로버나 레인지 로버 스포츠나 네. 다 시트를 진짜 편하게 잘 만들거든요. 네. 근데 레인지 로버랑 비교하면 확실히 이게 더 불편한가요? 그러니까 기분상이겠지만 레인지 네. 로버가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앉아보면 이것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푹신거려요. 네. 아, 저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 짭탱 아니죠? 아, 얘는 원래 순정. 이 차는 언제 타요? 이게 진짜 애매하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오늘 있는지도 몰랐었잖아요. 네.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차. 왜냐면 네. 다 이거 같이 모여있다가 얘만 지금 덩그러니 다른 쪽에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웃긴 얘기인데 제가 가끔 꿈을 꾸다가 네. 차를 잃어버리는 꿈을 가끔 꿔요. 주차장에 차, 진짜로. 아니, 막 찾는 꿈도 꾸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아,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혹시면 이렇게 얼굴이 동안이지만 내년 47인가요, 이제? 아, 그렇죠. 이게 관리 비결이 뭐예요? 역시 여유 있는 삶인가요? 글쎄요. 네. 다 찍은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다른데 제가 추워서 지금 끌고질 못했는데 네. 오토바이가 또 한 대 있긴 하거든요. 아, 그건 또 뭐예요? 그 BMW R90이라는 모델인데 약간 아메리칸 투어 형태로 생긴 또 바이크가 아, 있어요. 그건 얼마예요? 2천 몇백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막 월 납입금. 아, 오토바이는 저 할부 안 해요. 할부를 했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더하기 네. 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 20불이 몇 개 껴버리니까 재미가 없네. 그러면 2024년도에는 네. 그렇게 할부를 껴서 한번 다 합시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야 이 더하는 맛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늘 또 우리 호피디님의 또 911 출국이 겸 네. 다른 차 좀 구경을 해봤는데 네. 또 내년에 다른 차 계획이 많죠, 또. 그렇죠. 지금부터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또 나올 차들, 먼저 계약해놓은 차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아마 올해 이제 그 정산 한번 하고 첫 출시될 차가 사실 저도 잘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 대기 걸어놨던 차 중에 뭐가 먼저 나올까? 그것도 소소히 좀 알아가면서. 네, 여러분들, 네. 차의 시승기 이런 것보다는 네. 수집에 관심이 있는. 아, 그렇죠. 관심이 있어요. 주차장에 어떻게 세워놓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 저는 911 뽑은 거 진짜 축하드리고 또 안전운전 한번 하시길 바라겠고. 네. 네. 또 저희 재벌TV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출구해 주시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아, 네.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아, 갑자기 간다고요? 아,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추운데 날씨도. 아, 알았어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 오늘 911 끌고 가시나요? 지금 나가나요? 아, 이걸 끌어야 되는데, 가만있어 봐. 키가 어디 갔냐, 근데. 아, 키가 어딨지? 아,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가보겠습니다. 추운데 안전 운행 하시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